네, 그래서 민철이 뒤에 19 먹었던 거 배운 것 같아요. 뒤에 19에서는 먹었던 거 배웠나요? 네. 위치 묻고 답하기죠. 그쵸? 맞습니까? 어디 있는지 묻고 어디 있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하나의 뭐 어떤 물건 한 개의 위치를 묻습니까? 여러 개의 위치를 묻습니까? 한 개. 어떤 물건 한 개의 위치를 묻고 답하고 있죠.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커플 걸려 있네. 커플 좀 들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로봇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데요? Where is my robot? 어떻게 써요? R-O-B-O-T. 그렇죠, where is my robot? 오케이, 그래서 my robot 한번 길어봤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Where is it?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어디? 그래서 그거 어딨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로봇 어딨니? 나의 로봇 어딨니? Where is my robo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my robot?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Your robot 대신에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이 어디 어디 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된다? It's in the box. 그래서 it는 뭐 해주는 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다? Your robot is on the box.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얘를 보고 비동사죠. 비동사라고 하죠. M, is, R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이다와 있다. 근데 Where is my robot? Well, your robot is in, on the box 할 때 여기에 이 녀석은 이다예요? 있다예요? 있다죠. 온더 박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 상자 위에. 오케이, 그 상자 위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어디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거 어딨니?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있다, 어디에? 그래서 여기에 묻는 말 is it, 여기에 it is. 그래서 이거 다 문장인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It's on the box. 계속해서 나의 공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ball? 어떻게 써요? B-A-L-L. 그렇죠. My ball도 한번 길어봤자 그거 어딨니? 나의 공 그거 어딨니? 됐습니까? 그래서 말 뭐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Your ball 대신에 it. 그렇죠. Your ball 대신에 it. 그래서 그것은 상자 안에 있다는 뭐예요? It's in the box. 그렇죠. 아까 전에는 in the box가 아니고 뭐였어요? On the box죠. On the box는 무슨 뜻이었는데 상자 위에 있는데 in the box는 그 상자 안에. 그렇죠. on하고 in이 무슨 차이인지는 알겠죠? 네. It's in the box. 계속해서 내 우산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어떻게 써요? U-M-B-E-L-L-A. 이거는 엄벨라인데, 엄벨라. V-R. 그렇죠. 브레를 만들어야죠. 브레, 해야 되겠죠. 엄벨라 말고요. 엄브렐라.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Where is my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해 뭐? Umbrella. Umbrella 대신에? It. It이죠. 어, 그래서 이번엔 어디 있나? 어, 상자 옆에 있네요. It's the side box. 그렇죠. 상자 옆에 있으니까 it's beside the box. 그렇죠. beside the box가 무슨 뜻이에요? 옆에. 상자 옆에 라는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문장 전부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거 했고요. 만약에 상자 밑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상자 밑에 있으면? It's under the box. 그렇죠. Under, it's under the box. Under 어떻게 써요? U-N-D-E-R. 그렇죠. 이건 뭐뭐 밑에란 뜻이죠. 그 다음에 뭐뭐, 만약에 상자 뒤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상자 뒤에 있으면. Behind. 그렇죠. It's behind the box. Behind 어떻게 써요? D-E-H-I-N-D. 그렇죠. Behind. 뭐뭐 뒤에. 그 다음에는 뭐. 시험에 틀린 거 하나 있네요. 오케이. 지켜보다 손목시계. 뭐예요? 지켜보다 손목시계. 지켜보다라 하다시의 뜻도 있고 이름씨로서 손목시계라는 뜻도 있는 건 누구예요?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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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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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씁니까? W-A-T-H. C-H. 누가?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손목시계를 틀렸네요. 네, 그래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다.